미스터 마켓도 이제 네. 한번 김프로님과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헤드라인을 주세요. 미국채 장중 폭락 2년물 최고 5.12% 옐런 방중 선물인가 이렇게 이제 기사가 떴는데 물론 이제 뭐 옐런의 방중 선물이라는 거는 뭐 뇌피셜에 가까운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일각에서는 야 오비이락이지 옐런이 간 날 어떻게 그 미국채가 저렇게 폭락을 해버리냐? 어 왔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저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얼마 전부터 이 미국채가 전고점 부근이나 전고점 이상으로 가면 주시장이 어떻게 되나 저는 그게 좀 궁금했고 그걸 이제 김 박사님한테도 한번 의견을 여쭤본 적이 있잖아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올 들어서 이 미국 성장주의 랠리는 뭐 실적의 개선이라든지 뭐 고용의 유연성을 보여줬다든지 뭐 자사주를 샀다든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려봐야 뭐 0.25 정도 남았다. 이런 금리의 피크아웃 그리고 연준의 어떻게 보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의 피봇에 대한 기대.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장주의 주가가 되려면 금리가 비교적 안정감을 가지고 움직이거나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성장의 가치, 그죠? 미래 성장의 가치를 지금 현재 무이자 무위험 수익률로 디스카운트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테슬라라든지 뭐 혹은 또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게 날아간 구간은 미 국채 금리가 그냥 바닥을 길 때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2022년도에 그냥 폭등을 하는 그 국면에서 기준 금리가 폭등하면서 시세 금리도 같이 오르는 국면에서 아주 그냥 추풍 낙엽이 됐던 걸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올 들어서의 반등은 사실 개별 주식의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펀더멘탈리 보면 미 국채 금리의 안정 그리고 추가적인 안정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거라는 그 기대가 그 성장주 권역에 다 내재돼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채 금리가 전고점을 뚫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퀘션마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게 뭐 아까도 권 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인데 두 번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두 번도 뜨문뜨문할 거냐 아니면 연달아 할 거냐 이런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러나 낙폭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국채 금리가 다시 많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무색해하는 일이 어제 벌어진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절대 금리 수준이 굉장히 낮은 국면 뭐 1, 2% 국면에서 한동안 지내오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지금 4%대 금리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잠재우시가 너무 오랜 동안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가 전 저점 그 정도 수준까지 빠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기대를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어제 금리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다시 금리가 이렇게 다시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이제 성장주 권역에도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싶은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미국채 10년짜리 차트입니다. 네. 예, 네, 저게 이제 장중에는 저거보다 더 높게도 거래가 됐습니다만은 대충 한 4.03. 그죠? 보시면 4.21 정도가 최고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10몇 년 사이에 최고치죠. 근데 저 차트만 놓고 보면 금리가 절대 추세 전환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추세가 네. 완전히 꺾인 건 아니죠. 네. 물론 이제 추가적인 미 그 기준금리 인상을 그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추세로 빠지기도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저 금리가 4.2를 넘어가는 국면이 나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성장주 권역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인 것 같고요. 2년짜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연동한 2년짜리 금리 한번 볼까요? 예. 5%를 장기 넘어갔습니다.
5%입니다.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지금 머니마켓 펀드 MMF를 들면 5%를 드립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확실히 두 번 정도는 더 올라갈 거라는 걸 확실히 방증하는 거고 다시 10년짜리 금리를 보여주시면 통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의 장기 금리는 그 나라의 장기 성장률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나라의 단기 금리는 그 경제의 이른바 비용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10년짜리가 미국의 대표 장기 금리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오, 10년짜리 금리가 폭락하는 것보다는 저 정도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장기 성장률을 반영한다며 그렇잖아요. 네. 그건 좋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10년짜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게 미국의 향후의 경기만 반영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2년물이 폭등하니까 밀려서? 네, 밀려 올라간 밀려서 네, 그러면서도 장단기 금리의 역전차는 또 사상 최대치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미국 경제의 향후의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하는 리세션에 대한 그런 우려를 또 반영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가장 좋지 않은 거는 금리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밑으로도 불안정하지만 위로도 불안해요. 지금 국면에서는 전고점이 한 20bp 정도 남은 국면이기 때문에 네. 위로의 불안정성이 훨씬 더 주식시장에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넷 옐런이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비라기로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미국 채권을 한 1조 정도 갖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많이 줄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대체로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고 가격이 빠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물론 이제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좋게 나와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하필이면 북경에 딱 도착하는 날 그렇게 폭등을 하면서 뭔가 중국이 또 이른바 군기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국이? 네. 네. 우리 자꾸 건들지 말라고 우리가 최대 채권국인지 알지? 채권 던진다 확 이런 네. 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뭐 검증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어쨌든 그런 오비락도 발생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저께인가요? 우리 정프로는 개인적으로 일이 있었고 저는 또 업무로 하루 방송을 빼고 그 방송을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은행의 행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님들 앞에서 최근에 어떤 일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럴 때는 한번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침에 조찬 뭐랄까요 미팅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차트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몇 장 보여드린 게 있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그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 이거 말고요. 네.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할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했잖아요. 아. 네, 자넷 아저 뭡니까 제롬 파월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폴 볼커입니다.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다. 예, 취임하자마자 토요일 날 소집해가지고 4%를 하루에 올린 사람이잖아요. 권총 차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서. 예. 또 오른쪽에 있는 게 아서 번스예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듯 하더니 다시 내려가지고 그냥 개판을 만든. 그럼 이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중앙은행가인데 왼쪽이 되고 싶겠습니까? 오른쪽이 되고 싶다. 역대 가장 무능한 연준 의장이 아서 번스라는 얘기고. 올 초에도 전직 연준 총재 중에 한 분이 제2의 아서 번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연준 의장으로서는 폴 볼커가 되고 싶지 아서 번스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민은 아마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논의들 그런 어떤 화두들을 던질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저 제롬 파월 안에 있는 심상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보세요. 예,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 말 정도에 저와 하워드 막스 회장의 이 인터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저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1980년도에 22% 기준금리고 2021년도에
0%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네. 저만큼 금리가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금리가 지금 4%로 올라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저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워드 막스 회장이 아주 강한 어조로 그런 건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른바 세 번째 시체인지가 왔다. 우리는 중금리 정도에 한동안 머물러 있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다시 저금리로의 회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격차만큼 어쩌면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중금리는 한 4, 5% 정도. 그렇죠. 뭐 아니 물론 2, 3%, 3, 4%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시 금융시장을 살리려고 유동성을 풀고 이른바 양적 완화를 하고 막 이런 걸 상상한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피봇을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베이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Bad is good. No. 그렇죠. Bad is bad. 이렇게 되는 기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금융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어제 폭등한 미 국채 금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드는 이제 저 나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침대가 침대인 줄 알았어요? 배드 이즈 굿하니까 그 침대가 침대고. 침대가 좋다는 얘기인가 하셨나봐요. 어우 정프로님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침대는 침대다. Bed is bad. 아. 누워야 침대죠. 예. 침대는 과학이. Bed is science. 자, 오늘 요 정도로 뉴스함. 네. 네. 그리고 미스터 마켓 정리를 좀 하고요. 잠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그리고 이후에 새마을금고 요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무슨 그 위험한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팩트를 전달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권 팀장님은 잠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도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